아이돌, 섹시트롯, 꽃미남, 끼쟁이, 팔색조, 그것도 모자라 음정박자 춤까지 아주 칼같은 남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우야노! 우야노 참말로 이르르 우야노! 호들갑이 멈추지 않는 반가운 분 가수 김희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희재입니다. 아니, 천상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아, 저희 그 천태만상 프로그램이 런칭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와줬었었고. 네. 아, 네. 그쵸. 근데 정규 1집 나왔을 때 인사드리러 왔었고요. 네. 1년 9개월 만에 제가 정규 2집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2집을 들고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드리러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근데 특별하게 이재씨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특별하게 안경을 썼다. 아, 진짜 어느 약간 컨셉이 있는 건가요, 오늘 의상? 아니, 제가 잘 안경을 안 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안경이 잘 어울리는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 안경을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 또 라디오고. 네.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꼈다가 뺐다가 꼈다 뺐다 한 다섯 번 한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지금도 약간 카메라를 봐서 봤다가 말았다가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라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서 그걸 뺐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 얼른 빼겠습니다. 아니 색다른 모습 너무 좋아하고. 네. 계십니다.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는데. 자, 고릴라 앱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김희재 씨 안경 쓴 예쁜 모습 보러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음정박자 춤 진짜 칼 같다,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저도 상당히 깔끔한 음색 그리고 이런 깔끔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네. 김희재 씨가 참 좋았어요. 아, 그 모든 음악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깔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약간 완벽주의자다. 그 무대 위에 서는 가수 김희재로서는 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쵸. 무대에서는 이제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실수하는 이제 제 자신을 별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쵸. 그런 편이라서요. 무대에서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무대 밑에 이제 인간 김희재로서 30살의 김희재로서는 굉장히 동안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요? 지금 20살 초반 같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30살이라니 네, 믿어지질 않네. 인간 김희재는 조금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냥 평범한. 네. 약간 또 허당기도 약간 있고. 아, 있죠 있죠. 그래요. 너무 있죠. 막 깜빡깜빡 까먹기도 하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봐도 인간적이다 싶을 때가 있나요? 약간 인간적이다? 저는 늘 인간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아, 사실 그렇지. 무대 위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인간적이죠. 아, 무대 위에서 이제 우리 팬분들이 느끼셨을 때 좀 완벽한 모습이다. 멋있잖아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대 밑에서 인간 김희재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당끼가 있고요. 네, 평범한 30살 청년입니다. 아, 근데 30살이 믿어지질 않네. 계속 보면 볼수록. 아, 제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음악 방송을 이제 끝냈어요. 음악 방송 하면 정말 많은 이제 아이돌 분들하고. 아, K본부에. 네, 그렇죠. K본부 뭐 SBS도 왔었고, 뭐 네, 음악 중심도 가고 다 했는데요. 그럴 때 아이돌 분들 앞뒤로 뵙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30살 안 같아 보인다고. 저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아니,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요? 30살 나이를 직접 언급을 하더니까? 제가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 07년생이고요 뭐. 네. 저는 17이고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면서. 근데 아, 그래요. 아이고 너무 귀여우시다. 아이고 너무 귀여우시다. 벌써 그거부터 연식 좀 느껴나는데. 아이고 저는 30살이에요 이랬더니 그분들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너무 놀랬다고. 아, 그러셨. 동안이시라고. 맞아요. 네, 아, 17이라고 해도 믿겄어. 아, 17뿐 아니고요. 예. 그래도 진짜. 27? 아니야. 더 초반으로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자, 또 들꽃이라도님은 보라로 보시고 오빠 뿔테 안경 너무 멋져요. 아, 진짜요? 빼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끼고 있을게요. 이은희님 소개해 주세요. 컴 화면 가득 차게 키웠네요. 꽉 차게 보고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보고 계시는구나. 네. 박희주님은 히타민 등장의 떨림 우야노. 우야노. 히타민, 비타민 같은 우리 희재님은. 네, 저희 히타민. 팬분들한테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제가. 아니 누구한테나 저도 느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좀 시원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 제가요?
음색도 참 깔끔하면서 계속 깔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 윤수연의 천태만상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오면 칭찬만 해주시니까. 그럼 여기서 뭐 험담을 합니까? 그럴 일은 아니지요. 정희수님은 아이고 우야너 김희재님 미소년 같아요. 아 진짜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남분이님 소개해주세요. 개나리 같은 희재님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류경아님도 소개해주세요. 일하면서 눈치껏 보고 있어요. 희재님 응원합니다. 아 진짜로 이 장필선님은 봐도 봐도 보고 싶은 사랑스러운 김희재님 희노애라 2집 앨범 대박나세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진짜 팬분들이 정말 기다렸어요. 목이 빠지도록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진짜 풍성한 앨범 갖고 오시려고 이제 기다리게 하신 거죠. 정규 그렇죠. 2집 발매. 네. 아무래도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1집 앨범과는 또 다르게 다양한 장르를 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은 결과 좀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뭐 댄스 곡도 있고요. EDM 곡도 있고 제가 한 번도 또 정규 앨범에선 도전하지 않았던 정통 트로트 곡도 들어갔고요. 네.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시간들이 작곡가 선생님도 저한테 굉장히 이 시간들이 보람됐다, 뿌듯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2집 앨범 제목이 희노애라. 네. 이게 이 앨범을 들으면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노래들을 한 곡 한 곡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기쁠 때는 이런 노래를 들으세요. 뭐 슬플 때는 이런 노래를 들으세요. 막 즐거울 때는 이런 노래를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희노애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1집 앨범 제목이 희재였고 네. 또 2집 앨범 제목이 희노애락. 네. 희로 시작하네요. 3집도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희재는 이제 제가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과 회사와 상의를 한 끝에 어땠어요? 그냥 김희재 첫 번째 앨범이니까 김희재다운 음악을 들려드리겠다라는 포부로 희재로 해보자 라고 해서 결정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작곡가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게 마침 희자가 들어간 희노애락이었습니다. 네. 진짜 곡 작업도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네. 어떤 곡에 좀 참여를 하셨나요? 제가 떠나간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 제가 작사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멜로디를 선생님께서 작곡가 선생님께 주셔서 거기에 제가 이제 가사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곡가 선생님 성함이? 임강현 작곡가님. 네. 그렇죠. 또 꽃길을 작곡 그렇죠. 해주신 주현 선배님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네. 감사한 선생님이신데 이번 노래들도 아주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셨고 또 본인도 진짜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을 좀 많이 신경 썼어요?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앨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년 9개월이면 되게 긴 시간이죠. 팬분들께 보답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알차게 음악들을 담아보고 싶었고 다양한 모습들을 시도하고 싶었고 그래서 팬분들이 그 선물을 받으셨을 때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뭐 사진 작가님부터 해서 제가 이 작가님하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회사에 의견을 냈고 뭐 앨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회사에서 많이 여쭤봐 주셔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 같이, 다 같이 야무지게 좀 이렇게 만들고 알차게 싶었다.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야노 이게 이제 타이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노래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우야노는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우야노, 우짜노 이런 말들이 우리 경상도에서 어떡하지? 어쩌지? 우야노 어떡하지? 우야노. 이런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재밌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좀 사투리를 사용해서 재밌는 음악들 그리고 또 귀여운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야노로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우야노 그럼 라이브로 청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천상 여러분 역시나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자, 우야노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우야노 우야노 난 어떡하나요
사랑에 빠졌어. 당신 생각에 웃고 울다가 하루 해가 저물어가죠. 오야 노 난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사랑해버린 걸 난 어떻게 하나요.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오야 노 내 사랑을 오야면 좋겠노. 오야 노 박수.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사랑해버린 걸 난 어떻게 하나요. 오야 노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오야 노 내 사랑을 오야면 좋겠노. 오야 노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 사람 오야 노 내 사랑을 오야면 좋겠노. 오야면 좋겠노. 오야 노 오야 노. 감사합니다. 우연노, 야노 야노 우연노. 아 우연노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정은정님께서 너무 행복해서 우연노. 행복님 웃음꽃 귀여운 우리 희재님 귀여워서 우연노. 우연노. 아 이게 입에 착착 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곡 제 신곡도 또 니나노거든요. 아 니나노. 니나노. 아 우연노 착착 붙어요. 정은정님 네. 라이브 들을 때마다 저는 의심합니다. CD 튼 건가 싶은데 라이브 너무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아우 그냥 샥 하잖아. 목소리가 샥하게 확 와닿는 그런 어떤 목소리. 강주원님은 희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미소에 푹 빠져버려서 우연노 너무 좋아해 주셨고 황금 가발님 소개해 주세요. 지명 섹시 트롯돌 비티제 김희재님과 함께하는 희노애락 삶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영준님은 집에서 소리를 최대로 높여서 같이 어깨춤을 추고 있어요. 신나 신나요. 또 이상민님 희재님 때문에 트롯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뭐라 그래 미디움 템포에 네. 이렇게 그냥 입에 착착 붙는 우야노 이게 붙네요. 이게 막 엄청 빠르진 않아도 노래가 자체가 너무 경쾌해서요. 맞아요, 맞아요. 막 들썩들썩 춤을 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타이틀 곡들이 진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요 노래를 타이틀이라고 딱 집은 이유가 있나요? 뭔가 이거다, 요 노래다, 우야노다.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우야노를 타이틀곡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의 의견은. 네네. 저는 사실 당신은 왜라는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주변의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회사분들도 그렇고 작곡가 선생님도 그렇고 네. 다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야노가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쵸. 이 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노래 사랑은
당신은 왜도 또 들어볼 수 있나요 저희? 당신은 이따가? 왜도 이따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당신은 왜? 아, 이 노래도 그러면은 김희재님 마음에 쏙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라는 거죠. 좋아요. 어, 좀 이번 타이틀곡이 또 한 곡 더 있는데 당신은 왜는 아니었어요? 네. 어떤 곡이죠? 아, 더블 타이틀곡이고요. 우연호는 좀 경쾌한 노래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예요. 꽃말이라는 곡이고요. 어, 이 꽃말이는 그 들꽃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꽃말이. 꽃말이. 예쁘다, 예쁘다. 꽃 이름이 꽃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꽃 중에 꽃말이라는 꽃이 있는데 나를 네.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을 담고 있는 꽃말이라는 곡입니다. 꽃말이의 꽃말이 꽃말이 꽃말이가 꽃말이군요. 그렇죠. 요게 나를 잊지 말아요. 뭐 네. 물망초 그 꽃말과 같다고 하는데 아, 좀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꽃말이 이게 지금 봄 봄 오잖아요. 네. 좀 딱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또 피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약간 노리는 눈빛이네요. 요 아, 계절에 싹 들어주면 또 아주 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노래 그러면은 저희 음원으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희재의 꽃말이 듣고 올게요. 아 꽃말이 아, 김말이라고 할 뻔. 꽃말이 아 진짜 예뻐요. 꽃말이. 아주 고운 발라드 노래네요. 네. 착착 떨어집니다. 제 목소리랑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이조아라님도 어떻게 보면 이 노래에 더 이제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우야노는 우야노대로 좋고 미쳐 음색에 빠져 미치겠어요. 또 이가연님은 피아노를 배우는 중인데 꽃말이 이 노래를 연습 중이에요. 오, 곡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피아노 선율로만 해도 너무 좋겠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김춘희님도 소개해주세요. 희노애락 전곡이 대박입니다. 제 지인들은 1번 트랙 꽃말이를 가장 좋아하네요. 아 트랙으로는 1번이 꽃말이고 네 2번이 우야노고. 아, 자 조유빈님은 서정적인 감성의 꽃말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해주셨습니다. 김영란님 소개해주세요. 눈물 난다. 희재님의 노래는 저를 울고 웃게 하네요. 그렇죠. 우야노 할 때는 또 이렇게 밝았다가 또 이거 꽃말이 하니까 또 아, 울고 계신데요. 감사해요. 김희애님은 엄마들끼리 모임하고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희재님 너무 좋아서 다들 깍 소리 지르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 팬클럽 이름이 희랑별. 희랑별이 네. 많이 와 계시는데 팬클럽 색깔이 주황색이 맞아요. 주황색. 주황색 입었습니다 오늘. 핑크색인데요. 아 그게 아니야. 주황 쪽이 가까워요. 주황 쪽이. 아니에요. 완전 핑크. 아 핑크예요? 네. 아닙니다. 여기 조명이 그래서 그렇지 바깥에서 보면 주황이에요. 그래서 아, 이왕이면은 또 입고 왔습니다. 네. 주황색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완전 주황은 입고. 없어요. 어, 주황 집에 없더라고. 주황은 완전 주황은 없었어. 아예 꽃말이 노래까지 또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팔색조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답게. 뮤지컬. 아. 야, 뮤지컬 작년에 하셨죠? 네, 했어요. 작년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작품을 함께 했는데요. 이게 6월, 7월, 8월. 네. 3개월 동안 했어요.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 도전하는 장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또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는 게 되게 신나고 설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 또 외워야 되고 대본도 이거 통짜로 다 외워야 되잖아요. 정말 모르겠어. 이게 뭐 프롬프터가 앞에 없으니까. 없죠, 없죠. 저는 처음에 그 걱정했어요.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살짝 어디라도 좀 있었으면 근데 좋겠는데. 근데 전혀 의지할 데가 없고요. 저도 걱정을 했는데 그게 한 3, 4개월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치 또 입에 붙여야죠. 노래도 대사도 매번 거의 매일매일 뮤지컬 할 때는 연습실을 가거든요. 아이고. 연습실에서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울렸을 것 같아요. 히짜르트? 히짜르트. 히짜르트. 네. 거기서도 뭐 이름을 뭐 모차르트 역할로 히짜르트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팬분들께서 히짜르트라고 불러주셨어요. 또 마지막 공연 때는 전성 매진의 추가 오픈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감사. 이 다 팬분들의 덕분이죠. 팬분들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고 의미 있는 그 막공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이게 다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랑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사랑아 제발 요 노래 들을게요. 어떤 곡인지 또 좀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아, 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인데요. 사랑아 제발은 신나는 댄스 트롯 곡이고요. 우리 90년대 그런 댄스곡 생각하시고 신나게 어깨춤 한번 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번 앨범에 있는 곡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아 제발 저희 듣고요. 저는 3부로 김희재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김희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그래도 최근에 희재님을 봤을 때가 SBS니까 말할 수 있죠. 네네. SBS 더 트롯쇼 MC로서 활약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가수로 이제 제 노래 신곡 부르려고 갔을 때 이제 인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MC도 잘 본단 말이죠. 뭐 그렇죠, 뮤지컬의 뭐. 노래.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MC 또는 이제 게스트 어떤 게 더 편한지도 궁금해요. 저는 둘 다 좋아요. 음음. 그냥 뭐 가수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어느 곳이든 너무 좋고요. 게스트로 왔을 땐 또 누나가 잘 이끌어주시고 많은 MC님이 이끌어주시니까 네네. 너무 좋고 MC로서 섰을 때는 그걸 이끌어가는 또 제 모습이 또 너무 좋고 깔끔하더라고요. 진행도 아유. 아주 깔끔해. 제가 그렇죠. 이렇게 또 나온다. 제가 이거지. 제가 다 잘하죠 뭐. 육미선님은 더 트롯쇼 진행할 때 잔망미로 너무 즐거워요. 원래부터 귀여웠나요? 아니면 거울 보고 연습하나요? 아니요. 잔망미를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잔망미가 있다는 거죠? 아, 뭐 이제 MC를 진행을 할 때 그냥 딱딱하게 뭐 본격 트로트 뮤직쇼 뭐 이러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뭘 치나? 다 트롯입니다. 뭐 이제 이런 애교를 조금 제가 보여드려요. 그러면 쉽지 않군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좀 즐거울 수 있잖아요. 즐겁죠. 네. 너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육미선님께서는 요거 얼굴에 요거 붙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수로서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원래 평소에 저는 어때요? 애교가 없어요. 무뚝뚝합니다. 약간 좀 긴샹도 샤나이.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경상도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서울 사람이라서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래요. 무던한 편인데요. 뭐 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MBTI의 네.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해요. 아, 저는 ISFP예요. 왠지 튈 것 같은데요. 논리적이고 뭔가 탁탁 아니요 기어 착착 선택하고 이럴 것 같은데 F라고요? 아니 왜 저를 양지은 씨 있죠? 네네. 양지은 씨도 저한테 너 T야 넌 100% T야 맞아. 왜 저한테 다들 T라고 하시는 걸까요? 짝짝 아닙니다.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막 이렇게 저는 71%가 F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F예요. 너무 감성적인 남자, 여린 남자. 진짜? 네, 저는 막 너무, 그래요? 네, 너무 여려요. 막 서울 사람이라서. 아, 거기 서울 사람 무상관이야. 아, 진짜 IS 왠지 TJ일 것 같아. 막 계획도 착착 짜고 이럴 것 같은데 또 의외. 계획이 있고.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하지? TV 켜고. 오늘 뭐 하지? 전혀 반전의 모습이다. 전혀 계획하다가요 혼자. 그냥 하지 말자. 이러고 집에 있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반전 네. 매력이네요. 아니 근데 뭔가 선택은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소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죠. 좋습니다. 저희요 천상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 요거 네. 둘 중 하나 선택해주시고 선택한 이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질문 들어갈게요. 김응찬님께서 희랑별이 희재님을 더 좋아한다. 희재님이 희랑별을 더 좋아한다.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예예. 예. 희재가 희랑별을 더 좋아한다. 그렇군요. 또 간략한 설명까지. 물론 희랑별은 이제 팬으로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희랑별의 마음에 못지않게
저도 늘 희랑별을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존재하는 또 이유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희랑별을 더 좋아하면서 희랑별도 저를 많이 좋아한다. 그렇군요. 네. 자, 김혜정님의 질문입니다. 요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와 너무 맛있겠다. 벌써 이거 설거지 언제 다 하지? 요리를 잘 안 해요. 지금 뭐 혼자 자취하고 계시나요? 네, 저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근데 요리를 안 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너무 맛있겠다보다는 아 이거 먹고 언제 치우지? 그것도 네,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한다면 설거지 언제 다 하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식탐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식탐 있어요. 식탐도 너무 있는데 좀 귀차니즘이 심해요. 아, 그래서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툭툭툭 먹고서 아 정말 맛있겠다 잘 먹고 이렇게 탁탁탁 씻어야지 뭐 이런 아니 느낌. 바로 치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참 있다가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마지못해 치워야지 이제 이런 그렇구나. 의외인데요. 네. 손민아님 질문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희재님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이거는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전에는 바닐라 라떼였어요? 네, 전에는 제가 달달한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귀엽다. 귀엽다. 뭐 바닐라 라떼 냠냠냠 달다 달다. 바닐라 라떼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제가 활동 기간이라 이제 단 걸 먹으면 살찐다고 저희 PT 선생님이. 아, PT도 받아요? 예.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지 못해서 운동을 해야 하니까 왜냐면 활동 중이라 그렇죠. 그래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활동 끝나면 안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뭐 지방도 분해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운동하기 직전이 아니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꿀팁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뭐 PT에서 운동을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네. 활동하면서? 근데 일단 살을 빼기 위해서도 좀 슬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뭐가 있어요? 있었고요. 제가 지금 6kg가 빠진 상태예요. 그 전에 활동할 때보다. 정말. 네, 그래서 이번에 살 좀 많이 뺐고요. 그리고 제가 좀 키우고 싶은 그 부위가 있어가지고. 어느 부위? 여쭤봐도 되나요? 부위라고 해서 좀 그런데 예. 어느 부위를 좀 키우고 싶어요? 제가 비밀이에요. 이거 방송 중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그러면은 얘기해도 되는 건가? 하체 쪽이에요. 하체 쪽이. 하체 허벅지나 뭐 종아리 쪽 이렇게 네네네. 탄탄하게. 저는 이제 엉덩이에 대한 굉장히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욕심 억욕이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그 스쿼트랑 선생님이랑 그 이 열심히 쇠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이거 하면은 뭐 면역력도 좋아지고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게 진짜 힘들죠. 또 라인 만들기도 어려워요. 청바지 저도. 딱 입었을 때 여름에 맞아.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야, 희랑병님 좀 막 깍깍거리신다. 지금 너무 좋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하고 계시니까. 네, 열심히 할게요. 비욘다님 질문하고 대답해 주세요. 비욘다님 트롯 외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연기자 대 라디오 DJ. 아 저는 두 개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한다면 연기 하지 않았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DJ 했었지? 해보고 싶어요. 어디서 좀 보여주셨었죠? 연기? 저는 사실 뮤지컬로도 했었고요. 아 그렇지 맞네요. 네, 뮤지컬 무대에서 했었고 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약간 그 저녁 시간에 약간 촉촉한 음성으로 툭툭 내뱉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쵸. 라디오 DJ. 앞으로의 미래에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박현주님은 희재님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은 두부입니까? 고구마입니까?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황제 다이어트.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고구마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고구마 왜요? 두부도 단백질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두부를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루에 정량이 있어. 200g을 먹어야 된다. 뭔가를 먹을 때 탄수화물 뭐 고기도 200g, 고구마도 그람수를 재서 뭐 어머. 200g 이런 그람수를 맞춰놨어요. 가혹하다. 그래서 그람수를 그 재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에. 네네. 그거를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서 샀군요. 네, 사가지고 집에 놔두고 항상 고기도 굽기 전에 그 그람 맞춰서 구워서 먹고요. 탄수화물도 하루에 이제 그 우리 일회용 밥 있잖아요. 그거 네. 딱 반 공기만 먹을 수 있게.
어, 가혹하다. 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6kg 뺀 거예요? 살 그 살도 빼야 되고 여러분한테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팬분들이 살 빠지고 나서 안 빼도 돼요. 그래 안 빼도 돼요. 빼지 마세요. 누나 마음도 그래요. 빼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실제로 와서 저를 만나시죠. 좋아요. 어머 훨씬 잘생겨졌다. 그래요? 어머 너무 괜찮다. 막 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죠. 아, 안 빼도 된다 그랬더니 빼니까 더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어, 조금 너무 좋아요. 더 뺐으면 뭐 이런 아,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더 이제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져야지. 아 그럼요. 지금 근육량이 늘어나서요. 다행이다. 오히려 뺐는데도 건강해졌어요. 좋아요. 네. 어, 아 좋습니다. 이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 어떤 노래죠? 당신은 왜? 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예. 곡은 굉장히 신나는 EDM 댄스곡이고요. 어, 근데 아까 이제 뭐 말씀했던 말씀하셨던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곡이고요. 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노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당신은 왜? 음원으로 듣고 올게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내 마음을 왜 모르냐? 어, 이 분노송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아주 아직도 모르십니까? 네. 속삭이면서 타끈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었어요. 아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아직도 모르십니까? 뭐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 희재님의 원픽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노래? 듣고 왔어요. 네. 안성희님 중독성 맞네요 해주시고 강미경님 짜라짜짜 입에 쫙쫙 붙어요. 타이틀 같은 수록곡. 네. 자 5950님 소화해주세요. 아, 소화해주세요. 어, 소화하시는 인간 소화제 희재님. 모든 장르는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인간 소화제 희재님 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신 희랑합니다. 네. 어, 되게 좋다. 희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어가. 팬분들한테도 사랑합니다도 많이 하지만 우리 팬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어. 여러분 희랑해요. 희랑합니다. 어, 희랑합니다. 이게 마음이 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랑합니다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울산 이미자로 또 출연했었잖아요. 네네. 또 SBS니까 또 한번 말씀드려봐요. 네. 어떻게 몇 살이었어요 이때가? 그때가 14살이었죠. 근데 와. 근데 나이로는 13살 이제 겨울에 출연을 했었고요. 방송은 14살이 됐었을 때 방송됐어요. 그때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서 또 초등학생 때 네. 최우수상도 받고 그렇게 꿈을 갔다가 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연습생을 했다고도 네,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쭉 아이돌 연습생 했었습니다. 아... 왜냐면 그때는 누나도 아시겠지만 어린 분들 중에서는 트로트 가수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신동에서 몇 분 계시고. 네. 근데 신동으로 활동을 하다가도 진짜 정식 가수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어, 저한테 주변 분들이 너 나이 때는 아이돌을 많이 하니까 아이돌 회사에 오디션을 봐서 연습생부터 아이돌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트로트 가수를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요. 네. 아이돌 연습생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어, 근데 그게 어, 또 춤을 또 잘 추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그때 아이돌 하면 춤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기초부터 다 배우다 보니까요. 지금 좋죠. 이제 어떤 춤을 외울 때 그 기본 기초가 돼 있으니까 금방금방 외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새 앨범 이번에 나온 그 많은 장르의 노래들도 또 그 이력으로 또 더 잘 소화하실 수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좀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네. 계획은 저는 늘 그냥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서 인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연선우님은 올해 새로 들어가시는 뮤지컬 스포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살짝 해주세요. 옆구리 콕 한번 찔러봅니다. 아... 어떻게? 아,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게 아직 뭐 공개가 되지도 않았고 그 이제 그 뮤지컬 회사 쪽에서도 아직 그래. 공개된 내용이 아니라서 넓은 집합 어머 뭐 키워드나 하나 어... 투 글쎄요 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긁어봅니다. 뭐가 긁어 살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어 이렇게 따뜻한 봄이잖아요.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어. 뭐 그럴 때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아,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뮤지컬.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너무 좋다. 아, 어, 따뜻하다. 네. 어, 사랑 넘칠 것 같고. 그렇죠. 네. 아, 저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진짜 어, 라디오는 굉장히 편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가장 큰 것 같고 오랜만에 또 누나 만나서 이렇게 어, 수다 떠는 느낌으로 방송이라기보단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왔어요. 맞아요. 몸도 마음도 이거 옷도 제 옷 챙겨 입고 좋아 보여요. 제가 오늘도 어. 헤어 메이크업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그래서 네.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즐겁게 잘 얘기하고 가는 것 같고요.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희재의 바랑 띄워드릴게요. 네. 자,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바람 굉장히 네.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은 어, 좀 울컥하셨다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희랑별 가족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안녕. 고맙습니다. 자, 저희 바람 들으면서 김희재 씨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